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쩔쩔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, 내 가족은 피하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불안과 공포감이 드는 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 안의 공포가 현실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. This is the greatest risk of a huge tragedy. This is the most likely thing by far to kill over 10 million excess people in a year. 우리를 휘청이게 하는 것은 거대한 전쟁도 무서운 핵폭탄도 아닌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죠. 차들이 하늘을 날고 로봇이 음식을 나르고 인공지능이 탁구를 치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기술보다 정작 인간을 지키는 노력과 기술은 더디기만 합니다. 하필이면 각종 전염병이 바로 옆 동네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. 우리 정부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. 뉴스에 마칩니다. 주말은 조수빈입니다.